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항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입니다.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정말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증인의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今天在礼拜当中隐藏在我们里面永远的生命的这个做工，愿大家能够在这周都享受神让我们通过我们成为永远的证人的祝福。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今天我们的长老也做了祷告。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也愿哈拿教会所有的圣徒一同去祷告。 이번 주 목금 세계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요. 本周周四周五要进行世界领袖大会。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下周二到周五要进行世界렘넌트大会。 세계 리더 수련회는 한 2,300여 명 등록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世界领袖大会有2300人报名在我们哈拿教会举行。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는 다음 주 일산 킨텍스에서 한 14,0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집니다. 世界荣耀大会在下一周要在日山的 킨텍스 14,000多人参加。 정말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希望大家祷告，永远的基业、作品、遗产营造我们里面，以及要能够领导我们的后代当中。 참여한 모든 자들이 정말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는 68개국에서 900여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 종족인 우리 바누아투와 솔로몬 제도 하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这是5000种族当中有所罗门这个领袖底下的很多的人们都一起参加。 바누아투에서 82명 들어오고 있고요. 瓦努阿图有80多人参加。 솔로몬 제도에서 15명 정도 지금 등록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로몬这个地方呢是有250多个人来参加。 실제로 정치인들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实际上他们这些人士都是负责政治圈的人士来参加。 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인도를 받느냐? 결국 그들이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천 종족까지 지금 복음 전하자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237을 넘어서 5천 종족까지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일에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集中祷告，这个事情并不是人的事，而是能够成为神的事，能够兴起神的做工。 오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今天题目就是我们是传达基督与生命的证人。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该怎么样享受这个祝福呢？ 먼저 첫 번째입니다. 首先，本论第一点。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只要相信耶稣是基督是神的儿子就可以。 오늘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今天本文31节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그러면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因为神差他的儿子降世，不是要定世人的罪，乃是要叫世人因他得救。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神绝对性的计划是什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在神的绝对主权当中的这个计划是什么呢？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在这灭亡的世界，让我们不至灭亡，反得永生。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뜻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했어요. 모든 일을 하시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매여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은 옛날 체질과 습관과 옛날 삶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질 않아요. 虽然我们就是接待了耶稣基督，但是不知不觉，因为在属灵的状态三章、六章、十一章里面，所以没有办法相信神的绝对主权。 그러나 구원이 확인되어지는 만큼 아,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정되게 돼 있어요. 当我们确认救恩的这个程度，我们就会确信我们是在神的绝对主权当中。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속에, 주권 속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이 확신되어지는 만큼 이곳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고요. 当我们确信我们是在神的绝对主权当中，能够完全在这里面的时候，我们就能够出来的是感谢。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当我们相信神绝对主权的是瞬间的时候，我们自身就绝对不会倒塌了。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神的绝对主权说的就是通过神的儿子耶稣基督在这里面兴起的神向我们兴起的救恩。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을 확인함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하시고 정말로 참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죠. 通过约翰福音以及圣经66卷要告诉我们就是相信耶稣基督的神儿子我们能够得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约翰福音5章39节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했습니다. 你们查考圣经是因为知道内中有永生。 근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而且耶稣说这圣经就见证就是为了我做见证。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圣经记录的内容就是为了让我们见证神的儿子就是耶稣基督。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인생은 사단에 노예된 상태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국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또 성공해놓고도 무너집니다. 결국 모든 것에 휘둘려서 창세기 3장인 개인이 멸망받게 되고요. 가정의 문제가 오게 되고 창세기 6장이죠. 성공해놓고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게 혼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늘 갈등들이 분쟁들이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휘둘리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많은데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말한 모든 것들이라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오늘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단 말씀했어요. 21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답을 여기서 찾아내고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본 사람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냥 누군가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고 인사불성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세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 말씀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전할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전할 정인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31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생명과 달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시면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아무리 열심히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다가오는 문제와 부족함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바리새인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유대인의 간원임에서 불구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서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신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현장에는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능력, 지식, 문화 등등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절대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노력과 열심 가지고도 인생의 진정한 영적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귀와 명예와 지식 모든 영안을 다 가졌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헛된 고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 보면은 아, 내가 이제야 세상을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안 되니까 또 이런저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니까 아, 내가 이제야 세상을 좀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有的人生的经历，然后发现自己努力也没有用，所以就说啊，终于明白这个世上是怎么样的。 진짜 세상을 이해한 겁니까? 他真的明白了这世道了吗? 여러분 사람 관계도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有的时候我们因为人际关系会受很多的伤害。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뭔가 상처받다 보면은 아 결국 인간 이런 것이구나, 인간은 이제야 좀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因为人际关系的这些伤痕呢，我们就会说啊，终于明白人是什么样的德性。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알 수 있는가요? 这个人真的知道这个世上世道以及人是怎么样的吗? 많은 세상을 알고 있고 실패하는 인간을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세상을 아는 건 아닙니다. 只是他知道更多的世道，知道人的本性而已，并不是他真的知道世界。 진짜 세상을 아는 것은 세상 인간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세상을 아는 겁니다. 只有真的知道人在这个背后的撒旦魔鬼的底下做着被他所影响才能明白这个世道。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막이라고 했어요. 约翰福音16章11节说世上的王撒旦。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사단 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哥林多后书4章4节说世上的神撒旦。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복음을 못 받도록 혼미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而且迷惑人的百姓，不让他们明白神的儿子耶稣基督。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실패했던 것 가지고 인간관계에 상처받았던 것 가지고 조금 내가 세상을 안다, 인간을 안다 하는데 그러니까 늘 또 실패 가운데 빠지고 늘 세상 가운데 드는 겁니다. 只是拿着自己明白的所谓的世道，所谓的人的存在，然后结果在这个里面反复又陷入失败。 세상 임금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에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도 원치 않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몸으로서 애써서 살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영적 문제. 他实际上很虔诚的想要正直的生活，但是却不知不觉自己面对这人生的属灵问题没有办法能够前行。 오늘 우리 장로님 그 기도하셨어요. 今天我们长老也做这样的祷告。 그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是没有办法说明的属灵问题。 아니 내림굿을 통해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通过别人去算命说你必须要被 건강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健康的你们能够理解吗? 근데 밤낮 술을 마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내림굿을 통해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天天彻夜的只能饮酒，最后说的是你要去富贵才可以。 정말로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은 인생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 如果你们真的知道属灵问题的时候，就发现人生任何一个部分。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也会知道神所以赐给我们唯一的答案就是唯独的耶稣基督啊。 조금 포실한 소리를 우리는 하지 마십시다. 所以我们不要亲口妄自开言。 우리가 조금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남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르고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문제 앞에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구원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영적인 축복의 정체성,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는 정체성은 영적인 축복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 영적인 축복을 말씀드린다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게 망대의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망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포 그 영적인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갈급함과 군주림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인생이 준비해도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모자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갈급함들이 사라지고 굶주림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누려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했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살 때 갈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핵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정체성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여러분 받을 정체성의 응답입니다. 그 사실 날마다 확인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들로 현장에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으로 부르심을 날마다 말씀을 펴서 확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